안녕하세요. 카이즈 김상준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카이즈 윤수정 기자입니다.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부분 변경을 거쳐 돌아온 기아 레이입니다. 레이는 어떤 차예요? 네, 레이는 앙증맞은 외관 디자인에 반해서 공간 활용성이 타 경차에 비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모델입니다. 그렇죠. 레이는 꾸준하게 사랑받아왔던 모델인데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운 마음에 구형 레이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렇죠. 네. 짠! 윤 기자는 구형 레이가 좋다고 그러니까 네. 구형 레이 앞으로 오세요. 저는 얼른 일로 갈게요. 네. 저는 신형 레이가 더 좋아서 신형 레이 옆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 디자인은 일단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. 구형 레이가 뭐가 좋아요?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더 뭔가 레이다운 명랑함과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신형은 약간 좀 점잖아진 모습? 그렇죠. 그 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있는 거는 구형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입모양. 아, 그릴이 네, 입모양으로. 그렇죠. 입모양의 그릴이, 호랑이 코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약간 입꼬리가 약간 올라간 것 같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레이가 웃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신형은 어떻게 되냐면 정색? 약간 정색한 것 같이 그릴 자체가 좀 작아졌어요. 그리고 얇고 길게 뻗어서 약간 네. 입을 앙 이렇게 담은 느낌 그쵸.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범퍼 디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구형은 조금 이 부분이 약간 유선형의 볼륨감이 좀 부족했죠. 약간 툭 떨어지는 느낌 네. 이런 느낌이었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 앞쪽이 좀 더 볼륨감이 있고 굴곡이 젖어 있고 여기가 좀 튀어나왔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형보다 이 휠하우스 부분도 조금 더 도톰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사실 앞쪽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보는 시선에서 보는 게 좀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느낌이 좀 다르죠. 네. 측면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측면에서는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. 네. 그래도 뭐 굳이 따지자면 이 사이드 미러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부분. 그래서 조금 얄쌍하게 쭉 뻗은 느낌. 예, 이렇게 바뀌었고요. 네, 크기도 구형... 조금 커졌잖아요. 맞아요. 좀 좌우로 넓어졌죠. 구형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레이에 불만이 있는데 이거 잠깐 들어보세요. 윤 기자랑 저랑 둘 다 느낀 건데 차를 타면서 이 문을 그냥 일반적으로 문을 닫듯이 이렇게 닫으면 문이 잘 안 닫혀요. 맞아요. 떠요 문이.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잘 안 닫히고 이 레이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신형도 타봤는데 마찬가지고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그냥 이렇게 문이 꽉 닫아야 돼요. 이렇게 힘을 빡주고 닫아야 되는데 구형은 안 그랬거든요. 물론 레이는 좌측하고 우측의 문의 두께가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구형 레이는 그냥 잘 닫혔어요. 네, 굉장히 네. 잘 닫혔어요. 그냥 잘 닫혔어요. 마찬가지로 후면도 보세요. 그냥 일반적으로 닫으면 이렇게 열려요. 이쪽은 뭐 좌측이니까 네. 잘 닫으려면 꽉 닫아야 돼요. 근데 문제는 엄마들이 운전하고 아기들이 이렇게 타는 경우가 많은 차잖아요. 아무래도 경차가 그쵸. 이런 부분은 경첩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네. 마무리가 돼서 좀 이렇게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후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볼게요. 후면 디자인 살펴보고 계신데요.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? 저는 사실 후면은 좀 이 신형 레이가 더 앙증맞고 귀여운 느낌이어서 이쪽을 택하겠습니다. 좀 전에 이 구형 레이 앞모습이 더 좋다고 했는데 뭐 앞뒤를 잘라가지고 두 개 붙일 수도 없고 네. 일단은 살펴볼게요.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좀 구형 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위아래로 길쭉한 느낌이 좀 강했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좀 좌우로도 좀 넓어진 느낌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네.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죠. 그렇죠. 네, 테일램프 디자인이 전 건 어땠어요? 테일램프가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길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낮이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. 높아 보이고 키가 커 보이고 껑충해 보이고. 근데 신형은 반대로 이 길이감은 비슷한데 좌우가 좀 더 도드라지게 볼륨감이 생겼어요. 마찬가지로 또 하단 범퍼 부분도 전면하고 조금 통일성을 준 부분이 있죠. 이렇게 바뀌고 좌우가 좀 더 강조되면서 좀 이렇게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다. 그렇습니다. 인테리어 공간도 한번
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테리어 공간 살펴보시고 계신데요.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. 구형보다 좀 파지가 확실히 좋아졌어요. 그래서 느낌이 좋고 운전할 때도 좀 더 개선이 된 느낌이 좋고요. 그리고 이 기어 노브 디자인도 좀 바뀌었어요. 그래서 좀 손에 잡히는 느낌이 더 좋습니다. 이 제가 레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전체적인 이 인테리어의 레이아웃인데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. 운전석에 앉아서 모든 부분을 조작하는 게 이렇게 눌림 버튼이나 이런 것들도 조작하기가 편리하고 한 손으로 다 이렇게 조절이 되는 부분이 좋아요.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구형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부분인데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여성들도 운전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운전하는데 이 각도 자체가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. 그래서 윤 기자도 공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렇죠.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눈으로 보기에 좀 더 낫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2열 공간 살펴보고 계신데요. 레이의 공간 활용성은 가장 큰 장점이죠. 제가 조수석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제껴놨는데 네. 윤 기자가 지금 2열에 앉아 있습니다. 네. 네. 지금 레그룸 공간이 제가 앞으로 확 당겨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게 있고요. 그다음에 제가 뒤로 이렇게 훅 가면 훨씬 넓은 공간이 지금 실용적이게 쓰일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거의 뭐 중형차 수준의 공간이고 경차로서는 경이로운 수준의 네. 이런 공간 활용성을 보인다. 그리고 또 여전히 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서서도 그냥 일렬로 서서 단거도 네. 있잖아요. 네. 서서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활용성이 좋습니다. 주행 감성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